현재 시간 약 오전 7시 마나우스 공항에 왔습니다. 포르탈레자라는 곳에 갔다가 환승을 해가지고 상루이스라는 공항까지 갑니다. 상루이스 공항 도착했습니다. 아 진짜 브라질 땅 엄청 넓네. 이제 마지막 또 버스 하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버스 타러 가봅시다. 여기가 바이리냐스 가는 버스를 타는 곳인 것 같은데 여기 인포메이션 센터에서도 영어를 못합니다. 찾아보는 중. 번역기 통해서 어떻게 저쪽에 얘기가 됐는데 이쪽에 보면은 과나바라라는 곳이 있대요. 아 이건 것 같아. 여기 회사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일단 추천해준 곳은 여기거든요. 여기가 뭐가 좋으니까 추천해줬겠죠? 버스가 좋나봐요. 가봅시다. 뭐 어찌저찌 티켓을 사긴 했습니다. 현재 시간 오후 4시가 좀 넘었는데 9시에 가는 버스 그래요. 그래서 새벽 1시에 도착한다고 하네요. 어디서 뭐하고 기다려야 되지? 딱히 뭐 기다릴 곳이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시간 오후 8시 20분 공항에서 바로 가는 미니밴이 있다고 봤는데 제가 그거 깜빡하고 버스 정거장에 와서 진짜 무의미한 5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기 뭐 야외랑 똑같아요. 가운데서 땀 뻘뻘 흘리면서 기다리다가 이제 버스 9시라서 버스 타기 전에 여기서 햄버거 먹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햄버거 같은 거 없어요. 잘 먹고 가겠습니다. 와이 겁나 맛있습니다. 저는 햄버거 다른 데 유명한 데서 사 먹은 버거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8시 44분 9시 출발하는 버스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이렇게 티켓으로 끊고 그 다음에 탑니다. 2층 버스인 줄 알았는데 그냥 1층 버스네요. 제자리를 찾아가 봅시다. 현재 시간 거의 새벽 1시 가까이 됐는데 드디어 여기 도착했습니다. 바이리냐스. 허리가 너무 아파요. 여기서 이제 숙소로 또 어떻게든 가봐야 됩니다. 언어도 잘 안 통하는데 우버가 없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짐 메고 오토바이 타긴 또 처음이네. 개무겁습니다. 친구도 무게가 좀 나가 보이는데 저랑 둘이 타면 거의 뭐 200kg가 넘어요. 땡큐 바이바이. 착하게 기다려주네. 문이 그냥 열려있어. 들어오는 갈 수 있는데. 헬로. 새벽에 들어와서 숙소 못 찍었었는데 여기 6인 도미토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잤고요. 아침 조식을 이렇게 챙겨주네요. 빵이랑 계란이랑 과일. 여기가 개쩌는 게 뭐 탁구대, 당구대 이런 것보다 바로 이렇게 뒤쪽으로 걸어가면 바로 저렇게 물이에요. 카약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카약 타고 놀아도 된다고 하는데 개쩝니다. 여기서 그냥 수영 바로 가능해요 그냥. 아따 엄청 뜨겁고 엄청 눈부십니다. 투어사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어떤 한국분이 추천해주신 곳이 있더라고요. 사오파울로 에코투리스모라는 곳인데 금액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현재 날짜가 2023년 6월 5일 기준으로 금액이 원래는 100헤알인데 제가 두 개 다 하면 얼마로 깎아줄 수 있냐 해가지고 하나당 90헤알 했습니다. 여기 라과 보니따라는 데 오늘 오후에 가고 여기 내일 오전에 갈 거예요. 라과 아주 생긴 거는 요게 라과 아주 라과 보니따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헬기투어 하는 곳이에요. 여기 지금 1번 코스 뭐 2번 코스 그리고 다른 코스들도 있는데 제가 지금 선택한 코스는 1번 코스입니다. 가격이 630헤알이라고 해서 한국 돈으로 15만원이 넘는 돈이에요. 이런 풍경들을 볼 수 있는 곳인데 가격이 비싸서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당장 내일 아침에 해야 되는데 아 내일 모레부터는 또 비 온다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고민하다 그냥 할 것 같습니다. 돈이 제 말 아깝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맥주 한잔 해봅시다. 네, 풍경이 아주 기똥찹니다. 여기는 이런 식으로 꽂을 수 있게 이렇게 주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꽂으면은 따를 때 병이 빠지지도 않고 시원한 게 되게 유지가 돼요. 치킨이라고 시켰는데 이런 게 나왔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맥주 먼저. 치킨 뭐 보자. 엄청 뻑뻑해요. 다신 안 올 것 같아요. 카약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수영해도 된다는데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니까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뛰었다! 굿! 엄청 낮아. 아이고 탔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생애 첫 카약을 이런 식으로 하다니. 오 할만한데? 오, 재밌는데? 와, 재밌네. 벌써 저기서 왔거든요. 저 여자 있는데. 여기까지 왔어. 오, 빠른데, 이거 생각보다? 오, 샤. 생애 첫 카약을 공짜로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 뭐야. 처음 치고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저기서 붙였어. 저기 라구아 보니타라는 곳에 갈 건데 차가 왔습니다. 차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지금 타고 갈 겁니다. 현재 시간 2시 20분 다 똑같은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물이랑 음료 같은 거 사고 한 5분 정도 탄 것 같은데 이런 데서 바지선 같은 걸 타고 있습니다. 차를 이렇게 태워서 저기 넘어가야 되나 봐요. 사람들이 다 완전 수영복 복장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민족 대이동입니다. 민족 대이동. 물에 발 담궈가면서 다 차에 타고 있어요. 아니 나는 바지선 같은 걸로 미는 건 줄 알았는데 저 보트 작은 걸로 미는 거였어? 저게 맞노? 뭐 물론 저희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맞노? 어우 길이 아주 좋네. 처음엔 그냥 사람들 많이 태워가느라고 이런 트럭 한 건 줄 알았는데 이런 트럭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네. 그냥 엉덩이가 막 들려요. 그냥 재밌습니다. 놀이기구 타는 거랑 똑같아요. 완전 쿨렁쿨렁 거리고. 너무 미궁해요. 아 미궁 미궁 쿨렁쿨렁. 현재 시간 3시 40분. 와 꿀렁거리면서 오는 길이 재밌긴 했는데 1시간 동안 오니까 어우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갑자기 피로합니다. 라고와 보니따에 왔습니다. 갑시다. 아, 여기 무슨 자그마한 가게들이 있네요.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이런 싸발. 시작하자마자 웬 계단이 있네. 쉽지 않네. 아따 힘드네. 그래도 왠지 모를 기대가 됩니다. 계단 진짜 높아. 여기 올라가면 뭐가 좀 보일까? 우와 우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하얀 사막에 왔습니다. 아따 이쁘네. 와 스케일이 엄청 큰데요? 이쪽에 보이는 게 라구아 보니따라고 합니다.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 이런 식으로 한대요. 최고. 이곳의 성수기는 6월, 7월, 8월 정도라고 하는데 우기가 지나고 나서 잠깐만 레인보우 뭐야 너무 이쁘잖아. 아무튼 이곳의 성수기는 6월, 7월, 8월 정도라고 하는데 딱 두 곳에만 물이 있고 대부분에는 그냥 물이 없다가 우기가 지난 후에는 물이 되게 여기저기 찬 모습을 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은 물이 마르면은 모래밖에 없는데 다시 물이 차올랐을 때 동식물들이 자란다고 해요. 여기가 되게 모래밖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좀 신기합니다. 물에 진짜 하얀데 보이시나요? 역시 사막모래답게 엄청나게 부드럽습니다. 저도 신발을 벗었습니다. 느낌이 진짜 좋아요.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보면은 얼굴로 가끔 한 번씩 모래가 엄청 날라오는데 입안에 모래가 다 들어갑니다. 풍경이 진짜 기똥차다. 색깔이 진짜 하얘요. 어떻게 이렇게 하얄 수가 있지? 사람들 엄청나게 수영하고 있습니다. 기똥차네 진짜. 물에 들어가 봅시다. 아 물 진짜 깨끗하네. 여기가 라구아 보니따의 제일 유명한 포인트 그네? 오빠 와 딱센데? 예 very good 자 오케이 예 와우 strong very strong 재밌어 보인다. 못 참지. 갑니다. 갑니다. 야, 야, 아 몰라. 남들은 여기서 미끄럼틀 타고 잘 놀던데 왜 저는 안 될까요? 옷이 다 젖어서 그런 것 같아. 쉣. 이번엔 그러면 앞으로 달려가자. 달려가! 별로 안 깊어 보였는데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엄청 깊어. 여기서부터 발이 안다. 까치발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민물이에요. 저쪽에 넘어가면 바로 바다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민물. 신기합니다. 얼마나 깊은 데까지 있는지 한번 가봅시다. 여기도 발이 닿네? 별로 깊진 않나 봐요. 여기가 거의 가운데인 것 같은데 제 키 186 기준으로 까치바람에 요 정도 됩니다. 와 좋다. 와 진짜 이쁘고 좋은데 여기를 제가 혼자 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또
되게 안타깝네요 진짜. 물 온도도 그렇게 막 차갑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엄청 뜨겁지도 않고 딱 미지근한 온도라서 되게 좋아요. 저는 몰랐는데 이거 꿀팁이네요. 선글라스 쓰고 이렇게 하면은 안에가 보여요. 불안경 효과가 있네요. 제가 지금 그래서 이러고 있어요. 잠깐만 근데 이거 다 물고기야 지금? 엥? 이게 맞노? 와 진짜 천국이 따로 없다. 너무 좋습니다. 이게 하고 싶어서 이거 하나 사왔습니다. 아 좋다. 와 최고. 저는 새로운 거 걸어치는 게 좋기 때문에. 우와 우와. 제가 조금 전에 수영했던 곳과는 달리 여기는 비가 지났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물고기들이 엄청 많아요. 조그만한 물고기들인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온 건지 좀 신기합니다. 여기가 뭐 막말로 저쪽에서 바닷물이 이어지는 곳이라서 바다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민물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빗물이 고여져서 만들어진 물들인 건데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흙물이라고 해야 되나? 저런 친구들이 이제 여기 아래에서 쌓이고 쌓여서 퇴적물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래가 어떻게 보면 방수포처럼 쌓여져서 여기가 이렇게 물이 고일 수가 있는 구조가 됐다는데 그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물고기들까지 산다는 게 여름에는 여기가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곳인데 다 물고기들과 물이 사라졌다가 다음 연도가 되면 신기하게 다시 물고기들이 다시 나타난다고 합니다. 진짜 신기하네. 아, 진짜 좋다. 여기는 진짜 낮아요. 어글리 코리안 대기. 지금 저 뒤에서 저기까지 왔는데 허벅지 정도까지 왔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고 거의 뭐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쳐. 사람들은 이렇게 쫙 있어요. 점점 깊어지긴 하네요. 그래도 아 좋다. 여기까지 오니까 그래도 가슴팍 높이 정도는 되네요. 궁금해서 바닥에 지금 내려가서 잡아온 건데 진짜 잡히지도 않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머리카락 같아요. 질감도 별로고 어쨌든 이런 게 지금 이 사막 모래 아래에 깔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풀어줘도 되게 그냥 쉽게 풀어져요. 여기 되게 잘 보이네. 얘입니다 얘. 이렇게 생기는데 이렇게 잡아서 뜯으면 돼요. 머리카락 같기도 하고 파래 같기도 하고 코푼 거 같기도 하고. 이제는 저기서 떨어지는 태양 선셋을 보러 가겠습니다. 와 진짜 하얗다. 제가 이제까지 봤던 사막 모래들은 다 황금색 그런 느낌이었으면 여기는 진짜 하얗습니다. 진짜 이질적이긴 하네요. 저는 사막은 봤어도 사막에 이렇게 물 차있는 사막은 처음 봐가지고 이제 선셋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맞네. 여기에서 선셋을 볼 건데 지금 사람들이 다 바글바글 선셋 보러 몰려가는 거 봐. 아 진짜 하얀 거 보죠. 아 진짜 이쁘다. 여기에 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합니다. 진짜 여기 영상으로만 보던 곳인데 여기 물이 어떻게 이렇게 차있지? 원래 여기 그냥 사막이어야 되잖아요. 멋있다 멋있다.
아, 오늘같이 구름 많은 날은 사실 선셋보다는 선셋 후 30분이 진짜 예쁜데 투어로 온 거라서 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게 생겼네요. 선셋 보겠다고 사람들 다 지금 줄줄이 엄청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얀 사막의 일몰입니다.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 자. 아, 진짜 예쁜데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다. 우영빈한테 한번 부탁해봐야 되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가 무서운데요. 라구아줄 갔다가 투어가 끝인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라구아줄이 이것보다 별로였다 그래가지고 살짝 기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진짜 크고 이쁘네요. 진짜 좋았다. 돌아가 봅시다. 내려가는 길 못 참지. 우와 쩐다. 이쪽으로 올라오는 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내려가긴 되게 좋네요. 뭔가 인절미 그 콩가루 그 느낌이에요. 설탕을 녹이는 건가? 뽑기 냄새가 나네. 신기하다. 뭐? 저는 여기 어둡고 되게 음침한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지금 보면은 월요일인데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뭔가 좀 힙합니다. 괜찮네요 분위기가. 여기는 오반부라는 식당인데 새우 요리가 되게 맛있어 보여서 시키고 싶었는데 다 2인 세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인분짜리 새우 요리 없냐 해가지고 시켰는데 제가 생각한 메뉴는 아니고 다른 게 나왔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맛있기를 바라봅니다. 일단 맥주 먼저. 메뉴가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요. 치즈에 엄청 많은데 일단 제가 새우 요리를 달라 그랬으니까 새우가 있긴 하거든요.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맛있네. 치즈와 꾸덕한 크림 사이에 새우맛. 새우맛은 뭐 말 안 해도 아니까. 여기 이게 같이 들어있는데 이게 뭐지? 감자네. 맛있어요.